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좌 21강이고요. 제가 7개월 동안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법이 맞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김태리라는 배우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었어요. 그래서 김태리라는 배우를 그릴 건데요. 오늘은 그림 그리는 방법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픽셀 값을 1920에 1080 정도 아주 크게 만듭니다. 색상도는 72로 놓으시고요. RGB 컬러로 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밀리미터로 했을 때 677mm, 387mm가 됩니다. 높이는. 그래서 꽤 큰 파일이 됩니다. 677mm 정도로 출력을 했을 때도 해상도가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로 저는 작업을 하고요. 물론 작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나중에 뭐 혹시 인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자 하는 파일을 Ctrl O를 눌러서 미리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 사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옆으로 놓습니다. 포토샵 파일 옆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바탕색 녹색 계통을 놓고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눈이 좀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녹색 아무거나 약간 어두운 녹색에서 이렇게 놓고 그립니다. 근데 흰색이 좋으신 분들은 흰색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에다 백그라운드에 색상을 줬기 때문에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추가되었죠?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경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은 일단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1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도를 잡습니다. 지금 왼쪽에 김태리를 보시면 여기 머리 부분에서 이 끝까지 그린다고 했을 때 머리에서 끝까지의 중심은 이 머리카락 끝쯤 되겠죠. 그리고 또 얼굴은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한 이 정도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쵸? 이 정도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머리에서 여기 무릎 아랫부분까지만 그린다고 했을 때예요. 그게 화면이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되는 거죠. 이 전체를 그릴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만을 그릴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릴 거면 이 화면을 그냥 놓고 그리고요. 전체를 그리지 않을 거면 그릴 부분만 일단 잘라놓습니다. 헷갈리지 않게요. 뭐 이 정도를 그릴 거다. 이 정도만 여기 자르기 툴로 선택을 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정도만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그림을 여기 거의 끝에서 이 화면 끝까지 그릴 예정이고요. 먼저 구도를 잡기 위해서 중심선을 생각합니다. 중심이 이 정도 되겠죠?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꺼내왔습니다. 지금 이 머리 끝에서 이 화면 끝까지 봤을 때 이 메카라 있는 부분 정도가 중간쯤 되겠죠.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심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손끝에서 여기 끝까지 중심을 봤을 때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여기 네모 박스 있습니다. 셀렉트 열어서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쪽도 한번 해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 정도가 중심선이라고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선을 그려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굴 부분이 어디쯤에 있는가를 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포토샵에는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더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생각해서 그것을 옮겨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은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 정도만 생각한 다음에 바로 선을 그립니다. 저는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많이 그으셔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붓을 꺼냅니다. 붓 툴박스에서 붓을 눌러서 물론 연필 펜슬 툴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펜슬 툴로 했었는데요. 저는 펜슬 툴보다는 붓 툴로 하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붓
2를 작은 크기, 한 3픽셀 정도 해서 색상을 지금 바탕이 녹색이니까 안 보이니까 김태리의 얼굴색 정도로 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색상 찾기가 어려우시면 여기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 놓으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김태리 얼굴의 색상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걸로 붓툴에 다시 놓으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얼굴 부분은 머리끝에서 얼굴까지 뭐 이 정도에 하겠다. 목은 이 정도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돼요. 반쯤에 놓으시고 또 이쪽에도 중간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고 나서 비슷하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걸로 뭐 이 정도. 저는 스케치를 아주 정교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화를 그릴 때 스케치를 그렇게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서 색으로 칠해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저는 대충 그립니다. 지금 목선이 여기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만 그려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몸통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이거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머리 끝에서 여기까지 사선으로 이렇게 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사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갔다는 걸. 지금 연필처럼 마음대로 그려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머리카락도 여기에서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손끝은 조금 더 이렇게 각도가 틀려지겠죠? 그럼 손끝은 각도가 이렇게 틀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머리끝에서 머리끝까지는 각도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여기까지, 손끝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끝에서 끝나는 부분까지는 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색을 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방법은 유화를 그리는 기법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유화도 세밀하게 데생을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세밀하게 데생하지 않고요. 조금 더 갸름하죠. 이렇게 조금 더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 레이어를 조금 옮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머리카락 뭐 이렇게 있고 약간 풀어지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턱선에서 어깨까지가 또 각도가 이렇게 있죠? 턱선에서 어깨까지의 각도. 그럼 여기부터가 어깨가 되는 거죠? 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쪽으로도 있고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그리면 되겠다라는 윤곽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데생이 끝났으면요. 그 다음에는 색상을 칠하는데요. 색상을 붓을 조금 크게 합니다.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 꺾기 괄호예요. 꺾기 괄호. 그거를 이렇게 오른쪽을 클릭하면 커서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거 못 찾으시겠으면 여기 위에 옵션 창에 가서 브러시 툴을 키우면 됩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브러시 툴을 사용하는 건 대부분 끝이 흐려지는 브러시 툴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끝이 흐려지는 브러시 툴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시 툴을 크기를 키워서 얼굴색을 무작정 칠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은 초창기 그림이라 제가 아직 제 스타일을 못 찾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머리색도 칠하는 색상은 반드시 위쪽에 올라와야 됩니다. 칠해줍니다. 이렇게요. 마구마구 칠해줍니다. 색상은 약간 처음 색상은 조금 틀려도 되는 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위에 색을 입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색상이 조금씩 드러나서 조금 더 풍부한 색감이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얼굴색을 다시 목색까지 칠해야 되니까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스포이드가 바로 나와요. 붓 상태에서 옵션, PC에서는 Alt키입니다. 붓에 있는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시면 바로 스포이드가 떠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얼굴색이 나왔죠? 얼굴색보다 목색은 약간 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칠해줍니다. 조금 더 진하게. 그러면 윤곽은 나온 거죠. 윤곽은. 그 상태에서 이제 눈, 코, 입을 그려주는데요.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색. 얼굴이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쪽 면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약간 틀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얼굴 중심선을 한번 잡아줍니다. 그리고 눈, 코, 입을 잡아줍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네요. 이렇게 사람마다 몇 등분 뭐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눈꼬리와 이쪽 입꼬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붓을 키워서 눈썹을 그려주고요. 디테일하게 색상과 윤곽을 들어갑니다. 지금 얼굴 색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각자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칠해주는 거죠. 조금 붓을 작게 해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칠해줍니다. 스케치를 많이 해놓으면은 다 지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스케치를 많이 안 하고 얼굴 부분은 그냥 색칠하면서 윤곽을 잡아나가는 형식으로 하기는 해요. 콧망울 있는 데가 이렇게 웃으면서 근육이 살짝 이렇게 지게 돼 있고요.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웃고 있는데 색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직접 이렇게 김테르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거의 맞죠? 찍어봐도.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이렇게 찍어가면서 했어요, 작업을. 그때는 색상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냥 제가 만들어도 거의 맞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을 지워줄게요. 연필처럼 사각거리는 느낌도 괜찮죠? 이런 방법으로 그린다는 거를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나머지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 부분에는 피부톤보다 살짝 어두운 색감을 먼저 입혀놓고요. 그 위에 중간톤을 얹는 방식으로 하고요. 명암의 강약에 따라서 색감을 조절해가면서 머리털의 윤곽을 표현합니다.
머리카락은 진한 밑색을 깔아주고 그 위에 명암을 더 씌우면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짝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김태리님을 그려보았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인데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